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입니다. 의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넉 달 동안 숨죽이던 이들은 피켓과 호소문을 들고 국회, 병원, 정부를 찾았습니다. 처절한 목소리로 생존권 투쟁에 나선 이들의 외침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변곡점이 될 수 있을런지요.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는 휴진을! 오늘 오전 92개 환자단체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공의는 살리고 환자는 죽이냐며 의사들을 향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의사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정부는 왜 지금 2천 명이어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왜 원점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국회 집회가 끝난 뒤 유방암 환자단체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교수들에게 제발 휴진을 걷어달라며 1시간 가까이 설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부들이고 또 이렇게 아픔을 극복하고 살았으니까 제가 무슨 죄인가. 의대 증원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뭐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은 뭐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를 하나 뽑아도 많이 뽑아갖고 해서 그 안에서 해야지. 교수님도 많이 해가지고 명의를 뽑아야지. 오후 4시 환자들의 발길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좀 있으면 5개월 넘어가요. 우리 환자들 다 죽습니다. 내 딸도 죽어요. 한 총리도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불안감에 잘못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입니다.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돼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또 다른 걱정도 앞섭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태입니다. 국력이 저는 바닥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TV조선 최은행입니다.